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언더스탠딩이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야심차게 준비한 예. 추석 특집입니다. 추석 특집. 예. 네. 추석이니까 왠지 추석하면 또 무슨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좀 진부하긴 추석 특집이라면 꼭 이런 걸 해야 하는지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네.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농업을 주제로 하는 건데 6시 내 고향이나 앞서가는 농어촌 그런 컨셉은 절대 아닙니다. 네. 농업을 새로 시작한 분들. 전혀 우리처럼 전혀 농업을 안 해봤다가 네. 처음 농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모시고 눈여겨본 청년들이 있었어요. 예.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농사짓겠다고 내려가서 뭐 나름 성공을 읽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 아니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궁금하겠어요. 불러서 너 후회하지 솔직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돈은 얼마나 버니 물어보고 안 힘드니 나도 뭐 괜찮으면 물어볼 슬슬 준비해야지. 그게 괜찮으냐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얼마나 다닐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직장들 아무리 오래 다녀도 50살이고 그럼 50년 동안 뭐 할 건지 생각하는 것 중에 네. 오늘 이 청년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는 생각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 죽겠는데 합니다. 미니 오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 서원상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서원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벤처 사업가 네. 느낌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충남 보령에서 오이 재배를 하고 계세요? 네, 충남 보령에서 스마트팜 한 1,400평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미니오이 재배하고선 유통하고 뭐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뭐를 때려치우셨어요? 뭐 다 얘기할 상관없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가감없이 얘기하죠. 가감없이.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아니, 왜 LG전자에 네. 계셨다고요? 네. 근데 왜? 석사까지 하고선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과예요, 이과? 네, 이과입니다. 공대생입니다. 공대 이과 석사를 하고 네. LG전자에 다니다가 무려 LG전자에 다니다가 그걸 관두고 네. 농업을 한다고요? LG전자에서 뭘 잘못하셨어요?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찍힌 거? 이 회사에서 찍히기 전에 미리 나왔습니다. 찍힐 것 같아 가지고. 네. 몇 년 다니셨어요? 네. 약 3년 정도 다녔고요. 3년. 네, 네, 네. 야, 근데 왜 관두셨습니까? 근데 진짜로. 관둔 이유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목표를 하려고 딱 계산을 해 보니까 L전자를 다녀서는 절대 답이 없어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그만뒀었고요. 네,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냥 그만을 뒀고요. 예. 두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찾게 된 거고. 아, 네. 하고 싶었던 일이 네. 농업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때 제가 아마 회사 그만두고 나서 제가 송경제도 오프라인 강의 막 가가지고 듣고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 도중에 17년도에 그 명견말리에서 짐 로저스가 한국 와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가 제가 막 그 사업을 뭘 할까 찾다가 들은 강의인데 그때 짐 로저스가 28년도에서 38년도에는 농업이 세계 최고의 산업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대단한 사람 얘기하니 뭔가 분명히 뭔가 농업에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찾게 되었었고요. 아, 예. 사업을 하시고 싶었군요. 네네. 사업하고 또 돈도 이제 많이 벌고 싶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사업을 합니다. 네네. 동일한 마음. 아. 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꽂혔던 게 스마트팜이 있었어요. 스마트팜이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공대생인 제가 네. 들어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 네,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일반인들은 못 만질 것 같은. 네, 뭐 가면은 이거 시스템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 공대생인 내가 들어갔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농업을 해야겠다, 스마트팜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럼 농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그래. 보통? 아, 그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예. 제가 17년도 그걸 듣고 막 찾고 있다가 18년도부터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이 그때 새로 생겼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년 농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 두 개가 그때 1기를 딱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줘요?
심사를 해서 줘요. 예, 면접이란 서류라든지 면접을 다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선발이 이제 운 좋게 두 개가 다 됐었죠. 하나가 이름이 하나가 이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 우리는 청년이고 네. 농업인이 됐고 정착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업에 왔을 때 정착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정착이 쉽지 않은 환경을 정부에서 좀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주긴 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 차에는 110만 원 월. 그리고 월 2년, 110만 원 준다고요? 계속 월급처럼? 네. 와. 그리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3년 차에는 9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월. 그 3년 동안 계속 준다고요? 네네네. 오. 그럼 그 금액은? 네네. 똑같아요?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 시작하실 때도 100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현재 이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요. 선정이 되면은 지금 23년도 기준 했을 때 그 금액이고 네, 1년 차에는 11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예. 그리고 3년 차에는 90만 원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지원했던 2018년도에도 그 금액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대로 좀 적었어요. 그때 적었어요? 예, 그때 2018년도에는 1년 차에 100만 원이었고요. 2년 차에 90만 80. 아, 조금씩 변하는군요. 네, 금액은. 23년도부터 이제 좀 더 증액이 돼가지고 내년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뭐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네,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럼 두 개 됐다면서 하나 그럼 100만 원 받고, 네네네. 또 100만 원 받고? 그거는 이제 스마트팜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예. 네, 스마트팜 천연 창화 보육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냥 일반 농업이랑 다르게 스마트팜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니 그거를 지금 한 20개월 정도를 정부에서 무료로 그걸 교육을 진행을 시켜줘요. 아 교육을. 네, 교육이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다 해가지고 네. 해주는데 이제 그 사업도 이제 같이 받았던 거죠. 무료 교육과 네. 한 달에 100만 원 가량.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고 그러면 일단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그걸로 시작한 다음에 네. 100만 원 가지고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다른 것도 네, 있으니까. 생각보다 근데 되게 크다고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기여가지고 그게 사업이 이제 좀 맞춰가는 단계여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업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 받는 건 이제 못 받았긴 했었어요.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네,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영농 정착이라는 이제 영농 개시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저는 이제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못했었고요. 농사를 직접 짓기 시작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 보니 스마트팜은 땅을 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스마트팜 시설도 올려야 돼요. 예. 그 금액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시간이 더 걸렸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한 달에 110만 원, 100만 원씩 받는 그래, 게 그렇죠. 엄청 크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네. 그 비용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준 부분이 있어서요. 뭐 기자재 같은 거 살 때 쓸 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스마트팜을 먼저 시작하셨군요. 땅을 사서 네, 기계를 땅을 올리다. 사서 저는 이제 일반 그 노지 농사보다는 이제 스마트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스마트팜이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뭐 조명도 있고 물도 네네. 흐르고 뭐 아니야 그러다. 아니야 요즘 스마트팜은 그거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둘 다 좀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네. 저기 맞대잖아요.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식물 공장 형태고요. 예.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태양광 병영 온실이라고 해가지고 예. LED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메인은 이제 태양광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농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게 뭡니까? 태양광 그냥 햇빛을 네. 받게 한다. 네, 네, 일반 온실 아시잖아요. 예. 그거 유리 온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유리 온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고요. 그 앞에 스마트팜이 붙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ICT 기술들. 뭘 삽니까? 어떤 기능이 있어요? 본인의 스마트 농장에는? 스마트 농장에 작물들이 조합하는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온도, 습도, 물량, 그리고 햇빛량도 이제 작물들이 조합하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맞출 수 있는 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와 온도와 습도를 재고 측정한다. 네, 현재 위치에는 우리 농장의 온도, 습도를 외부 내부로 다 측정을 하고요. 예. 실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빈양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값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제 농장에 있는 제어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제어기들 하나하나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작물들이 높다 싶으면 낮추고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겁니까? 높다 싶으면 이렇게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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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하게끔 지금은 이제 다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에 우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값들을 다 입력을 해요. 내 농장에 맞게끔. 네. 그런 게 최적화다. 네. 이게 최적이다. 네. 생각하는 값들을 넣어놓으면 그 값에 맞춰가지고 항상 이제 자동으로. 유치되는. 네. 제가 그때 얼핏 배우기로는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네네. 농작물은 좀 괴롭혀줘야 애들이 잘 자란다. 항상 평온한 환경이면 안 되고 좀 추웠다가 스트레스를 좀 줘야 스트레스를 줘야 애들이 달거나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 나온다 그러던데 그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는 작물도 있고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홈에서 키우는 작물들은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 예. 작물들은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해서 얘네들이 잘 클 수 있게 평온하게 하는, 평온하게 네. 크는 네. 거예요, 애들은. 스트레스 주고 하는 품목들은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주면 다른 성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작목도 있고, 있고 네, 그런 애들도 있고, 있고. 네, 아. 저희가 키우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오이, 뭐 가지 이런 과채류 아. 정도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스트레스도 뭐 수분 스트레스라든지 뭐 광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최소화해가지고 애들이 잘 클 수 있게끔 아. 하는 걸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애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애들이지 애들. 우리 뭐 키우니까. 저 볼만한 사진 이런 거 있어요? 스마트팜 예.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어, 혹시 몰라요. 제가 노트북에다 가져오긴 했는데. 예. 네, 저건 지금 아. 사진은 이제 온실 스마트팜 내부거든요. 이게 뭘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다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 네, 오이가 와. 아마 밭에서 보셨을 때는 키가 한 1m도 안 됐을 걸로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실에서 한 2.8m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 넝쿨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처럼 큽니다. 아, 네. 오이 나무가? 네. 와. 와, 멋있네요. 네. 저거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시설하는데요? 얼마 들었어요? 네. 저 할 때 제가 시설비로만 정확하게 9억 9,500을 대출을 받아서 시설 아. 지었고요. 1,400평을요. 네. 대출은 나라에서 싼 이자로 해줍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청년 보육 사업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예.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연이자 1%고요. 5년 거치 20년 상환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 온실을 지었고요. 예. 그러면 그 스마트팜 설비는 한 10억 되는 건 네네네. 그렇게 빌려서 쓰셨고 땅은 무슨 땅은 돈으로 얼마짜리 땅 사신 겁니까? 제가 처음 샀을 때는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땅은 샀었고요. 추후에 예. 이제 늘릴 때 땅은 이제 후계 농업 경영 육성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후계 경영인 농업 경영 자금. 네. 예.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네.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5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5억을 빌려줘요? 네, 네. 5억을 또 이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자율은? 이자율은 1.5%고요. 와. 기준금리의 3분의 1이야. 그리고 이것도 상환 기간이 이제 5년 거치 20년 상환이요. 20년? 그걸로 네네. 땅을 샀어요? 네. 저는 이제 5억을 다 쓴 건 아니었고요. 한 예. 2억 5천 정도를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는데 썼다. 5억은 한도이고? 네네. 최대. 2억 5천 정도 땅 샀더니 충분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5위는 좀 특별한 오이를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은 오이? 뭐라고 해야 하지? 미니 오이? 미니 오이라고 있습니다. 미니 오이는 네. 뭡니까? 오이가 작네, 작은 미니 게 미니 오이예요? 네네. 지금 작은 오이인데 이렇게 네. 생긴. 진짜 그건 품종이 다른 거예요? 오이를 조금 키우다가 말고 그냥 따는 겁니까? 아니면 품종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토마토도 완숙 토마토 큰 게 있고 방울 토마토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이도 큰 오이가 있고요. 이제 작은 오이가 있는데 그 작은 오이 다 자란 거예요? 네. 얘네는 요 정도가 이제 11에서 12cm 정도가 이제 다 큰 거고요. 네. 그건 왜 이렇게 작게 해서 만듭니까? 먹어본 적이 작게 만드는 건 맛이 좀 달라요? 혹시 오이 드시다 보면 쓴맛 쓴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껍질 뺏겨 드시잖아요. 예, 예,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이랑 다르게 가시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쓴맛은 없고 끝까지 먹어도? 네네. 쓴맛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단맛도 살짝 나고 어떤 분들은 짠맛도 난다고 하고 신맛도 난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다양한 맛이 좀 연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아삭하게 가지고 좀 먹기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쌉니까? 비싸게 팔립니까? 비쌀 것 같아. 왠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일반 오이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리고는 있습니다. 생산량이 좀 많아요?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필 왜 오이였어요? 그 많은 농작물 미니 오이 그중에서 그건 이제 제 스토리상 제가 이제 그 교육 스마트폰 보육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미 이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를 메인으로 저희가 교육을 배워요. 네. 배우는데 제가 이제 비승계농이거든요. 다른 이제 기반이 없는 청년이다 보니까 난 농사는 진짜 처음이야. 네.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 토마토를 파게 보니 이미 이제 잘하신 많고 유통도 이미 큰 업체 다 잡고 있고 하다 보니 저 아무것도 기반 없는 제가 들어갔을 땐 경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 안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는 걸 찾다 보니 오이가 있었고요. 오이 농사가 좀 어렵습니까? 네, 오이가 생각보다 이제 일이 많아서
이제 좀 꺼려하는 상품 중에 예를 하나. 들면 무슨 일이 더 있어요 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하는 시기만 보면은 파프리 같은 경우는 뭐 2주에 한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는 뭐 일주일에 두 번 수확을. 근데 오이는 수확을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심지어 좀 세게 얘기하면 하루에 두 번도 수확을 해요. 매일 수확을 하네. 네, 매일 매일 수확합니다. 그게 왜 더 어려워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작물들이 그만큼 빨리 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만큼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오늘 안 따면은 내일 너무 커져 버려요. 네, 그러면 그건 또 버려야 되는 상품성이 없어지는 오이가 되고요. 미니 오이라고 했는데 미니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네. 하룻밤 사이에 크면 얼마나 네. 큰다고? 야, 그래요?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지고 해보면은 오이 예. 같은 게 하루에 그냥 시간당 1mm씩 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면은 2.5cm가 이제 우와. 진짜 빨리 자라네. 네, 저 녀석은 한 일주일밖에 안 자. 보통 미니 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화됐다고 하거든요. 꽃이 예. 피고 나면 8일 있으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 물 먹고 자서. 어마어마. 물만 먹고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오이가 이렇게 좀 빨리. 야, 오이는 완전 돈나무네 돈나무. 뭐 물만 주면 그냥 쭉쭉 자라겠네 그냥. 고소득 작물 중에 하나긴 한데 워낙 근데 이제 손이 많이 가고 네,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져왔을 때는 우리한테 좀 차별화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이를 선택을 했고 예. 한 단계를 더 봤을 때 일반 오이도 하겠지만 이제 미니 오이를 좀 시장을 한번 가보면 해보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었고요. 야, 진짜 재밌네. 아이고. 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농사를 졌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팔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저희가 로컬 쪽에 하나로마톡에 직납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생산품의 한 30-40%? 그 나머지 60% 70% 정도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한테 판다? 네네네네. 설령 어디 뭐 지금 그냥 네이버에 그린 몬스터즈로만 쳐도 그린 몬스터즈 저희 몬스터즈. 회사 이름. 네네. 이름 몬스터즈? 좀 이름 멋있다. 무슨 진짜 벤처 회사 같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고 뭐 다른 분들이 있나 봐. 몬스터들이 좀 있나 봐요. 저희가 이제 그 팀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린 몬스터가 아니고 그린 몬스터즈. 아, 네, 공동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팀 저희가 이제 처음 할 때 저도 혼자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했을 때 뭔가 미래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이렇게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 그럼 세 명도 직장 관두고 LG전자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청년 스마트폰 보육 사업을 같이 수료했다가 수업 들으면서 친해진 네네네네. 친구들이구나. 네네네. 예. 그 친구들이랑 거의 3년 가까이 같이 지냈거든요. 예. 2년 가까이는 제가 결혼하게 했는데 집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 그 친구들은 나머지 한 29일은 그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도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안 싸웁니까? 같이 농사에 야 네가 오늘 많이 싸우죠. 당분으로 네.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 네. 싸우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갖고 싸웠어요? 최근에요? 최근에는 크게 싸운 게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딱 돼버려 가지고 예. 같은 영역이 있어서 크게 의견 유치했는데 대표님은 뭐 맡았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시스템 개발은 R&D 쪽. 스마트 팜의 기술적인 이 제일 부분. 우아한데 네. 우아해. 네. 나머지 두 분은 수학. 아니요 그 친구들 생산 총괄이랑요. 그러니까 생산 총괄. 몸을 써라 너는. 몸 쓰는 거는 저희가 또 작업자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친구라고 이제 그 생산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그 스마트 팜에 얻어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작업자들을 뭘 시킬지 체계하는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요? 스마트팜에서 무슨 숫자를 보고 무슨 작업을 지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에서 모은 데이터가 이제 환경 데이터랑 생육 데이터랑 작업 데이터가 있어요. 예? 작업 예? 데이터. 그러니까 환경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아까 온도 습도 예, 그런 거 데이터를 센싱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 온도계 예. 습도계 있으면 되고 예. 예. 그리고 생육 데이터는 작물이 이파리가 몇 개 달려 있고 열매가 몇 개 달려 있고 그리고 키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체크를 해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재서 네. 기록을 하는 네 맞습니다. 입력을 하고 네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아마 지금 계속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뭐 다 로봇들이 그걸 측정하지 않을까 일일이 싶어요. 매일매일 재요. 그럼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친구들이 담당하는 거죠. 네네네. 그 많이 힘들어요. 몸치는 일 써야 됩니다. 원래 농업은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시스템 개발하기 전에는 저도 들어가서 똑같이 몸으로 매일매일 몇 센치인지 그걸 다 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시간당 1mm 자란다. 아. 그걸 딱 하는 거죠.
1mm가 그래서, 시간당 1mm 이제 수확해야 되겠다. 네. 어느 아. 구역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가 농사를 오이를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오이는 하루에 두 번씩 따야 된대요. 근데 막 이전에 그렇게, 농사하신 분들이 네, 그렇게 예. 오이가 빨리 자란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이가 빨리 자라봐야 저희가 얼마 크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못 믿겠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데이터가 이제 시간당 1mm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커봐야 2.5cm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두 번 따란 얘기는 아침에 수확을 했는데 사람이 따다 보니까 놓칠 거잖아요. 예. 놓친 게 오후에 보인 거예요. 아, 네. 조금 더 자라서 그것도 있고 이제 아침에 이제 수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흘러간 거죠. 한 6-7시간 뒤에 이제 눈이 발견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수치를 예. 매일 재는 이유는 뭐예요? 딱 보면 이거 딸 때 됐네 아니네 보일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오이 길이가 조금 측정은 하진 않고요. 이제 실제 오이가 크는 거 관련해 가지고 얘네가 오이가 보통 여름에는 이파리 하루에 한 장씩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그것도 다 측정이 돼 있구나. 네네. 하루에 하나씩. 네네. 이제 그런 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정상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분명히 환경적인 요소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야, 데이터 야, 아니 데이터 디펜던스 하네. 진짜 이파리 새로 나왔는지를 체크한다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많은 걸? 아, 저희가 이제 샘플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서 저희가 농장이 지금 만주가 들어가 있는데 예. 만주를 다 측정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뭐 사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6-7개를 측정을 하고 여유 예. 없을 때는 뭐 3-4개 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해서 네. 아, 데이터로 하고 그 전에는 오이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막 이렇게 될 텐데 데이터로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자, 오늘은 따는 날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줄은 싹 다 딴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생육하는 거는 얘네, 저희가 이제 오이 따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네. 뭐 민유 같은 경우는 11에서 12cm 되면 그냥 수확을 하면 돼요.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그 사이즈는 수확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생육 조사라는 거는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크는지 네. 만약에 저희 물을 줘요. 물을 줘도 얘네들이 먹고 남은 물이 있거든요. 네. 남은 물들을 또 20pH라는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지. 인간으로 치면 소변 검사, 대변 검사. 아, 네, 그렇지. 네네, 그렇지.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측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한다고. 네네네. 네. 그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원래 농부들은 그냥 매일매일 밭에 가서 그냥 딱 눈으로 딱 보고 그냥 딱 아는 거잖아요. 요즘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직감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감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네네. 우리는 농사를 잘 모르니까 네네. 다 수치화해서 네네. 뭐가 부족하면 비료를 더 주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비료를 더 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럼. 하면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얼마나 많아요? 못해도 뭐 20-30% 이상은 차이가 나고요. 아니 이게 요즘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국 농사가 과학화가 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농사는 원래 비료 이만큼 주고 하는겨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도 토질 검사를 해서 뭐 무슨 성분이 많은지 그것도 미리 다 성분 조사하고 뭘 주지 그걸 다 해야 최적화해야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낙후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업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농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생산을 하고 매출도 얼마 일하는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수집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량적으로 파악이 돼요. 올해는 우리가 몇 개를 생산했고 매출이 얼마 되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거 기반해서 다음 연도를 이제 잡기도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뭐가 나아지는지를. 네, 네, 맞습니다. 데이터 하면서 조금씩 더. 네, 네. 분명히 저희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수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신 무슨 스마트 팜이라든가 뭐 스마트 육묘 시스템이랑 이런 거 개발할 때 네.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해 주셨다면서요. 처음에 네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네. 야, 어떻게 세우시면 되고요. 네네. 뭐 어떻게 그 뭐 지원이나 교육 같은 걸 다 해줍니까? 네, 나는 진짜 모르는데 그 교육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언더스탠딩이 이제 슬슬. 불안하군요. 우선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장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 그 스마트팜 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육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이제 청년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20대 예. 정도 되는 예. 걸.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적응을 했고 그런 아이디어도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농사를 하나도 몰라요. 네네네. 근데 그 교육만 받으면 네네. 대체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까? 어... 나는 진짜 농업 1도 몰라. 나는 우리 집안에
농부도 없어. 네네. 물어볼 사람도 없어. 네네네. 근데 그 교육 받으면 네. 농사 지어지는 게 진짜 질문 절실하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저는 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예. 내가 큰 맘 먹고 진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교육만 받아도 어느 스마트팜을 가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은 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냥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오는 거죠? 주문하면 돈 그럼 뭐 돈 주면 주문하면 오는데 이제 예. 그 과정이 이제 힘들죠. 네. 그 제품이 그 스마트팜은 어떻게 보면 큰 대형 설비거든요. 예. 그 설비를 어떻게 어떤 거를 쓸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다 고르는 옵션들이 네, 있어요. 네, 엄청 아, 많습니다. 뭐, 뭐가 네, 뭔지 알아야 네, 되겠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온실로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네. 내부에는 다 다른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펙이 뭐가 다른지를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정부에 지원해주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오이 농사 져 가지고 스마트팜 해서 네네. 돈은 얼마나 법니까? 돈은 뭐 정 어떻게 제가 LG 다닐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있고요. 훨씬 많이요? 네, 훨씬 많이 벌고 있고 예. 향후에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폭을 갖고 있어 가지고 얼마나 버는데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돈 얘기 좀 해 봅시다. 그래. 어. 돈 얘기요? 예, 돈 얼마나 얘기... 버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400평인데 예. 거기 온실에서 오이 농사 지어서 못 해도 매출 4억이 일어나고요. 매출 오이 파프리카 뭐 오이만요. 네. 오이만 했을 때 1년 매출 이제 최소 못해도 4억. 4억. 네, 그럼 거기서 이익이 얼마인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한 거 제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했을 때 저희 못해도 45%는 남습니다. 절반. 네,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거 제하고. 그럼 2억이네? 인건비를 제한다는 게 뭐예요? 못해도 1억 5천이 남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아가고. 네네네. 내 월급 받고 내 네네. 월급 네네네. 받고 네네네. 수익이 한 2억 네네. 남고. 그러니까 농업이 그게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내가 몸을 네. 좀 더 쓰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만약에 그러면 인건비를 이제 제가 가져오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스마트팜 살 때 대출 받은 거 대출 이자 다 갚고 이자만 갚고요. 아, 원금은 이자만. 제외하고요. 이자 같은 금융 비용 같은 거 다 갚고 해도 그렇게 남습니다. 야. 네. 지금 세 명 네 명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동업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더 덜 남는 거고요. 예. 왜 그러면 혼자 사신 분들은 이제 농업만 딱 하시는 분들은 뭐 50%까지도 남기고 하신다고 매출에 알고. 와 네. 많이 남네요. 이거 말고 같은 그 스마트팜에서 다른 작물들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를 이제 주로 많이 다 하시고요. 그러면 오이만 4억이고 나머지 또 나머지 아 저희는 오이만 해요. 아 오이만 네, 저희 그린몬스터즈는 이제 오이만 하고 있고요. 초록색만 네 초록색만 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버시네요. 분명히 힘든 부분은 있긴 한데 예. 확실히 기회가 정말 많이 10억 있습니다. 정도 투자해서 그 다 대출 다 네. 대출해주고 네. 제가 농협에 대출 받을 때 얘기했던 게 7년 아니면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도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1년에 이자 100만 원씩 나가니까 그건 이자도 괜찮고 원금을 네네 원금도 해보시면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거든요. 괜찮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갚으면 되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에 들어가요? 솔직히 근데 딱 지금은 진짜 힘들어. 돈은 많이 버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주거라 일하고 있습니다. 주거라. 얼마나 주거라 뜨면 일하고요. 해지면 스톱합니다. 그럼 해지면 그리고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야근도 하는데. 아 해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따로 또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는 아. 그거는 네. 진짜 집에는 정말 잠만 자러 들어가야 되겠군요. 아. 네,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하긴 한데요. 네. 네. 새벽에 나가서 그래도 진짜 농사일처럼 네,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LG전자 다닐 때에 비해서는 가족들한테 좀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내려가셨어요? 보령에? 네, 보령이죠. 온실, 보령. 네, 스마트팜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네. 뒤에 이제 가족들은 이제 보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농장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시면 농장 오이밭을 보면 네. 기분이 뿌듯합니까? 볼 때는 모르는데요. 이제 수확물 나올 때 뿌듯하더라고요. 입금될 때. 네, 뭐 떨어진 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계산이 되니까요. 몇 박스인데 딱 보면 야, 오늘도 얼마 벌었구나. 얼마야. 아, 뭐. 네, 네, 맞습니다. 와.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다 그때를 제일 좋아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따는 게 되게 재밌다니까. 야, 생각보다 엄청 즐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게 다 얼마야 막 하면서 따는 직접 거죠. 직접 수확 직접 하시고. 네, 필요할 때는 직접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유리하면 다 스마트팜만 할 것 같은데 네네. 누구는 스마트팜을 하고 누구는 그냥 노지에서 하고,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도
뭐 비닐하우스에서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점점 스마트팜이 증가하면 증가해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설비 투자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할 거냐, 네, 아니면 설비 투자 안 하고 좀 효율성 낮게 할 거냐, 네, 네. 그거의 선택지군요. 네, 네, 네. 뭐 꼭 스마트팜이 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농장주들, 사업하시는 당사자들이 이제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건데, 이왕이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들어오고 있으니 스마트팜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스마트팜이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저희가 많이 비교하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랑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것도 저희가 보긴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갈 데가 더 많다. 네네. 그 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평당 수확량 늘릴 수 있는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기술도 개발이 덜 돼 있고요.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이 그거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게 잘 못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네덜란드가 제일 앞서 있으면 같은 네. 면적에서 그냥 노지에서 하는 거랑 네네. 뭐 그냥 하우스 만드는 거랑 스마트팜을 하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뭐 4배 이상도 차이 나는 거 같고. 우리는 지금 몇 배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오이 농장 네덜란드 거랑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가 100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한 70%는 따라가는 거 같고. 그래요. 네네네. 그냥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하면 스마트팜이 2배 생산이 된다면 그냥 스마트팜 아닌 걸로 땅을 2배 넓혀서 하면 되잖아요. 10억을 스마트팜에다 투자하지 않고 네네. 땅을 사는데 옆에 투자했으면 옆에 더 큰 땅을 더 이렇게 땅을 샀으면 네네네. 10억까지 안 들였을 것 같고 그죠? 10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매출은 지금보다 더 안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계절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이거든요. 그렇지.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노지나라든지 단동 같은 게 스마트팜 시설이 없는 데들은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철에는 못 지으니까.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설에 투자하는 게 땅을 더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도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겠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또 못하면은 이제 또 문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예를 들면 농대생 아니면 못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잘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저희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 유지보수 같은 걸 하면 잘 쓰시면은 뭐 5년이고 10년도 쓰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1년 뒤에도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를 그냥 누구나 신경 쓰면 할 수는 있는데 네네네. 높은 수학적이나 기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전혀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없고요. 만약에 공대생이 좀 유리한 분 있긴 하겠지만 다른 분야에 오신 분이 들어와도 충분히 적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안 대표는 아마 농사지으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뭐 돈 좀 벌어놓은 거야 그거야 이제 애들 학비 해야지 뭐 농사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뭘 신청하면 됩니까? 청년도 아니잖아요, 일단. 청년 아니어도 그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 종합자금. 예. 아까 뭐 1%짜리고 5년거치 20년 상황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건 일반인들한테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청년 아니라도. 네네네. 청년들한테는 이제 더 혜택이 있긴 해요. 있는데 이제 그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비슷하고. 네, 금액도 개인 30억 그리고 법인 50억 그렇게까지 해준다. 대출해 준다. 네네. 이자도 갖고. 네. 청년이 더 좋은 것도 없네. 청년은 이제 보증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혜택을 더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청년들은 이제 10억을 대출을 받으면요, 예. 그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일반인은 10억을 대출을 받으면 1억은 자부담을 내야 돼. 필요한 돈이 10억이면 일반인은 9억만 해주고 청년들은 10억 다 해준다. 10억으로 다 해주고 네네. 그리고 보증 비율도 이제 농심보로 해서 보증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보증 비율도 95%까지 다 해주고요. 야, 청년들은 네네네. 진짜 돈이 없어도 돼 하나 한 푼도 없어도 되네요. 한 푼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은 있어야 되는데. 괜찮네. 네, 그런 혜택은 있고요. 그러면 자. 그거 말고 또 정부에서 또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해주는 거 같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뭘 다 해주네. 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농지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은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지선임대 후 매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임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그걸 또 살 수가 있어요, 땅을요. 아, 그런 임대해주고 일단 빌려서 시작할 네네네. 수 있다. 네. 그 뭐라지? 리스 앤 그거잖아. 세일 앤 리스백. 세일 앤 리스백. 그거네. 뭐 그런 리스 앤 세일. 리스 앤 세일. 어쨌든. 어. 그리고 이제 농업 스타트업 단지라고 또 있거든요. 예. 그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스마트팜 지을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놔요. 이미. 네네네. 그러면 나라 돈으로 농민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건물만 자기가 지으면 돼요. 땅은 나라에서 빌려줍니까? 네네. 빌려주고요. 야, 그거는 거의 내 땅처럼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야. 있고요. 그거 나가라고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본인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농업인들만 뭘 많이 해줍니까?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핫한 생각 안 듭니까? 받고 나서도? 우선 농업이 분명히 이제 기반사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 지금 막 농촌에서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식량 안보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 있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은, 식량 안보를 좋은 명분이네. 위해서 아, 네. 미니 오이를 네, 아, 좋습니다. 식량 안보. 저희 오이 생산 안 되면 수입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는 본인 돈으로 마련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는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 그 전에 주거를 했는데 어. 정부에서 이제 아, 그 주거 없는 내려가면 집을, 어디서 삽니까? 그래. 뭐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셔도 돼요. 에이. 예. 예. 집주는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주거 중에 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청년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임대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건 청년들만 해 줍니까? 네, 우선 중년은 안 해줍니까? 중년들은 그 다른 사업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귀농귀촌 사업 받으셔가지고 예. 맞네. 네, 귀농주택, 농가주택 지는 또 사업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걸로 지원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야, 내려가기로 마음만 먹고 결정하면 하여튼 다 많이 지원할게요. 네, 네, 청년뿐만 아니라 그 장년층들도 아. 이제 그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보조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네. 농업은 확실히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요? 네, 네. 기억해야 될 게 청년 아 아까 뭐였죠? 청년 농업이 영농적착 지원 사업. 네네. 아 이게 왜 이래요? 어려워 이렇게. 스마트팜 종합자금 어. 그리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료를 하면 된다. 네,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교육 받을 때는 자기가 자기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교육 받을 때요? 알바는 해야 된다. 교육을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에서요. 하셨죠? 실제 교육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실습을 해요. 근데 실습을 할 때 농산물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 돈은 이제 청년 농민들이 네. 아, 땅도 수익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다 임대를 해줘요. 아. 한번 여기서 시범 삼아 해보세요. 네네네네. 아하. 그런 거를 이제 다 시행착오 겨우 그럴 수 있게끔 이제 지금 와. 기반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혀 후회 없으십니까?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면은 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어딜 가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제가 아직 못 찾아서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 예. 한 5억 벌어서 네네. 한 60% 남으면 3억에다가 그거 그냥 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세금도 없죠. 농업 쪽은 이제 세금 혜택도 엄청 많죠. 야. 농업인 같은 경우는 3억을 벌면 예를 들면 3억을 집으로 갖고 가면 그대로 그냥입니다.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 연세요? 예, 네, 면세에다가 그럼 연봉 7억이랑 비슷해요. 예, 네, 그렇죠. 엄청 네. 농산물이 다 면세거든요. 대박. 아닐 겁니다. 본인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아봐요. 10억까지는 없습니다. 농업인 개인이 예. 10억까지 아. 남는 돈에 대해서는 와. 네, 세금이 없습니다. 야, 5억 넘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세금이 반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농업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농업이 기반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야, 그것도 좀 좋은 거네요. 네네네. 단점 그래도. 단점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몸적으로 힘들다? 뭐 그거랑 그리고 야, 몸은 우리도 힘든데 몸이 힘들면 큰일이죠. 단점 많이 뭐 어디가 아파요? 많이 힘들다 지병, 생긴 많이 지병. 힘들다 아니면 조금 힘들다 제가 원하시면 장점만 보여가지고 예. 단점이랑 뭐가 아직은 아 저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랑 시간을 이제 보낼 시간이 적당해 제 아. 개인적인 건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이랑 잘 보내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로 근데 저는, 시간이 너무 길다 예 있고 이제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좀 적은 게 좀 단점 예. 집에 가면 몇 시예요? 집에요? 예. 몇 시 집에 가시면 몇 시 집에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에서 자요? 네, 잘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집에 강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저도 지금 아직 성공한 상태는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도 안 간다고? 집에 안 가는 밤에는 뭘 합니까? 그럼 거기서. 거기 잡니다. 거기 데이터 같은 거 수집한 거 있잖아요. 예. 분석. 분석도 고민. 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자료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그런 거는 집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이제 이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뭔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히 집에 가기 싫고. 그죠? 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회사 남아서 저도 LG 다닐 때 그랬어요. 분명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뭐 하시나 보면 이제 야구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업과는 관계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업과 관계가 있이 이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네네. 퇴근 안 한다. 야, 그럼 청년들은 알겠습니다. 괜히 어설픈 거 하지 말고. 야, 농업할 만하네. 농업을 지원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돈도 대줘, 교육도 시켜줘.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나는 끈기가 있어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뭐 난 진짜 성실해. 아니면 느긋하게 난 머리가 좋아. 뭐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농사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스트레스 안 주는 가족이 있어요. 제 덕목이 아니면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덕목.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덕목은 기다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다림. 농산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다려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이해를 못한다. 네. 저희가 했던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빨리 하면은 뭔가 성과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농업은 시간과 자연과 동업이라고. 천천히 천천히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시스템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네, 근데 왜 본인은 밤새서 밤에 그걸 그래 그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요. 욕심이 많은 거죠. 얼굴 보시면 욕심 많아 보이지 않나요? 농업에는 잘 안 맞는 거네요. 성격은 그죠? 느긋한 게 필요한데 너무 급하시네. 밤늦게까지 뭐 연구한다고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아닌데 느긋하게 좀 버티고 있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느긋함이 필요하다. 끈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평생 직장이니까 네, 일 걱정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누구는 연 5억씩 이렇게 벌고 대단하다. 맨날 진짜. 아직도 유튜브 하고 있고 뭐 그게 더 큰 거 아닌가요? 바꿀래요 그럼? 아, 저희는 그때 저 스타트 할 때 보고서 지금 보고서 엄청 커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림 대기업 관두고 농업 창업하신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이거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아니, 어려운 건 있는데 어려운 건 당연히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있는데 그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주신 뭐 어디 가라 이런 거는 저희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뭐 어디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댓글 저희가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저희 댓글 보시면 이런저런 난 진짜 야 나 오늘 혹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살짝 혹했는데 근데 지금 뽑아놓은 직원들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몬스터즈 서원상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오이 농업 잘 농사 잘 지시고 하여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 농업 이야기 재밌네요. 그러네요. 우리 농부 시리즈 한번 한 열댓 명 모셔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몇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보여주시는 성원을 저희가 보고 괜찮으면 또 다른 청년 농부이든 장년 농부이든 저희가 모셔서 해보겠습니다. 농업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 네, 그래서 오늘 재밌었으니까 또 이번에 무슨 콩을 기르서 있어요. 콩을 길러서 그걸로 차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좀 모셔서 마시는 차. 콩차. 그렇지. 네, 콩차 마시는 분들 있다고 하니까 어렵지. 그분도 모셔서 농사 얘기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